홍도가 아 이게 만만치 않은 게 뭐 오면 다 물 것처럼 이렇는데도. 이게 아마 10시 조금 넘으면 물이 탁 바뀌면 입질이 바로 이제 폭발적인 입질이 들어올 것 같은 예감이 드는 히트. 야 이놈 크다. 히트 히트 히트. 아 아이고야 그리 크지는 않네. 우츠. 자 폴락입니다. 한 25 25 정도 되는 거. 아, 25 정도. 방송 켜기 전에 그거보다 더 큰 거 이거. 이래갖고 예, 두 마리 잡은데 지금 조류가 밖에서 안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그래 지금 저 앞쪽에 한 10m 부근에 물속에 여가 하나인데 여 끝을 던져가지고 여 안을 타고 들어올 적에 입질이 들어옵니다. 지게드가 흘러 들어가면서 같이 지게드하고 같이 흘러 들어오면서 입질을 하는데 조금 고기들이 조금 예민하니까 미세하게 이제 쇼파이트가 조금 나는 것입니다. 먹성이 이 애들이 좋을 적에는 그대로 달라들긴데 지금은 오늘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입질이 너무 예민한 것 같습니다. 이에서 입질 들은 게 예서 한 1m, 한 2m 정도만 떨어지 또 그만 입질 없습니다. 그 정도로 홍도는 예라든지 백을 공략할 적에는 가급적이면 바짝 붙여가지고 던져주는 게 물론 조금 세게 던지고 하면 열을 타가지고 지게도 손실도 있을 수 있지만 히트 열을 바짝 공략해주는 게 좋습니다. 올라갑니다. 기본 한 23, 4는 오는 게 홍도는 섬 자체가 한 바다에 우뚝하게 섬이 혼자 탁 독립적으로 되어 있는 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을 조금만 벗어나면 바닥층에 사질지형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기 은신처도 없고 그래서 홍도에 있는 고기들은 보면은 열하든지 본섬 직백으로 백을 타고 다니는 고기들입니다. 조금만 이게 벗어나면은 입질이 그만 끝나는 것입니다. 왜 자기들 숨을 은신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홍도 선상 오실 적에는 공략을 가감하게 백도 때리고 지게드가 백에 걸려가 떨어지더라도 어쩌든지 과감하게 공략을 해야 고기를 진짜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샵 4번 바늘을 쓰고 있는데 왜 샵 4번 바늘을 쓰고 있는가 하면 고기가 볼락들은 입이 큰 고기인데 고기도 크면서 입도 되게 큽니다. 그러면 샵 8번이나 10번 이런 바늘은 고기 입질하는 것과 동시에 훅 뱉어버려가지고 그대로 잘 빠집니다. 그래서 이불로 4번 바늘을 해가지고 톡 고기가 볼락들이 입질을 할 적에 아삭 묶는 게 아니고 빨아들이니까 그 빨아들이고 이물감이 들어올 적에 뱉어날 적에 바늘을 좀 큰 거 해가지고 안 빠지게끔 미스바이트가 좀 덜 나게끔 샵 4번 바늘을 쓰고 있습니다. 히트. 이야 이놈 바로 바닥 때리네. 이야기하는 와중에 윽받아치네. 샌드움도 칼날을 타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샌드움 칼날을 빨간색으로 바꿨어요. 빨간색으로 바꾸니까 입질. 야 이놈 힘 좋다. 확실히 홍도라서 그런가 먼바다라서 그런가 고기들이 힘이 좋습니다. 한 마리 그래도 짜릿짜릿합니다. 홍도는 제가 볼 때에는 홍도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는 솔리드 때보다는 투블라 때가 오히려 유리한 것 같는데
입질 전달력이 빠르니까 입질 들어오는가 동시에 체임제를 후킹을 시키면 오히려 투블라 때가 조금은 개인적인 생각이 유리한 것 같습니다. 히트. 야. 야, 지금 이거 고기가 이게 입질도 입질을 못 느끼면서 쑥 감으면은 쑥 물고 있는 게 이 애들이 홀링 바이트인데 입질을 못 느끼겠네. 바람하고 조류하고 반대로 돼서 날물이 정상적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류가 요리 앞을 내려옵니다. 보통 선상 볼락 낚시를 하다 보면 조류를 이렇게 뻗어가는 조류보다나 이렇게 앞으로 자기 앞으로 오는 조류를 받고 낚시하는 게 마리수도 많고 히트 큰 고기도 오고 야 히트 히트 예 안녕하십니까 고기 한 마리 히트 예 아이 자 우차 이야 진짜 크다 한 20안 7, 8 정도 되겠습니다. 아직 3자는 아닌데 자, 아, 자 제비 함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지금 제가 나가 있는 곳은 홍도입니다. 홍도고 제가 쓰고 있는 낚싯대는 제낚대 7.6피트 투블라대에다가 리일은 이거지스트 2000번입니다. 합산은 0.4위에 목줄은 1.25 지게드는 텅스텐 3g에 샵 4번 바늘을 쓰고 있습니다. 샵 4번 바늘을 쓰고 있고 예. 웜은 버클리 샌드웜에 지금 빨간색 웜을 쓰고 있는데 지금은 앞에 저 여가 있는데 제가 저 여를 넘겨야 되는데 배가 요리 밀려오면서 캐스팅 거리가 안 멉니다. 최대한 멀리 안 뜨려. 낚시하다 보면 어떤 때는 한 10cm만 더 가면 물건데 하는 그런 날인데 오늘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멀리 가면 입질이 들어올 건데 그람수를 높이면은 분명히 앙카가 나올 건데 볼락의 특성에 보면 큰 그 왕사미들은 큰 고기들은 어떤 식의 입질을 하는가 하면 보통 보면은 큰 고기들은 자기 영역을 지키는 편입니다. 자기 자리, 자기 집, 자기 집을 지키는데 그 집에서 밖을 잘 안 놀라 그럽니다. 큰 볼라 왕삼이들은. 그럼 뭐 그게 공략하는 방법이 자꾸 자기 집 앞을 뭐가 지나가면은 고기들은 손이나 발이 없기 때문에 때리지도 못하고 차지도 못합니다. 그러면 자기 고기들은 무기는 입입니다. 입. 입을 가지고 툭 치고 내 집에 오지 마라고는 신호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야 자꾸 내 집에 오지 마 이러면서 툭툭 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큰 고기들은 보면 그때 입질하고 또 자기가 배가 고파가지고 입질할 때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큰 고기들이 보면 왕사미들은 보면 망치로 갖고 대를 때린다 그런 느낌으로 땅땅 이를 때릴 적에는 후킹이 안 될 적에는 자꾸 그 자리를 지나갑니다. 그 자리를 계속 던지고 감고 던지고 감고 던지고 감고 계속 지나가면 나중에 스트레스 받아서 볼락들이 확 달라들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왕사미들은 끄는 방법으로도 또 잡는 방법도 있고 4g 지게 뒤에 매출을 세고 캐스팅 비교를 조금 더 붙여보세요. 아구 맞다. 히트. 어이 크네. 히트 한 20안 7, 8 되겠네. 어이. 자 올라갑니다. 20, 한 5 정도 되겠다.
아까 어느 분이 4g 쓰라 했습니까? 4g 쓰는 게 맞네. 생방을 하니까 안 좋은 점이 한 개 있네. 담배를 못 피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저도 짐이 많아가지고 챙길 게 많아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보잘것없는 저 채널에 찾아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네, 나가시는 길에 저까지 나가다가 좋아요 한번 쿡 누르고 가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